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제품은 플레이모빌 4795번 소방관과 소화전 스페셜 플러스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소방관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뭐 훈련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. 그런 모습을 재현한 제품인데요.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죠. 박스에서 꺼내서 제품들을 이렇게 세워봤는데요. 이 소화전이 있는 곳은 오도블럭이나 도시의 어디 그 바닥인 것 같아요. 거리의 길거리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맨홀 뚜껑이 있네요. 이 우리나라의 소화전처럼 항시 이 소화전이 밖에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맨홀로 덮어놨다가 이 소화전 이거를 꽂아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소방 호스를 연결을 해서 관창, 이 관창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? 이걸 들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인데, 이 소방 호스가 이 고무 재질로 돼 있는데 탄성이 엄청 강하네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박스에 있는 사진처럼 앞을 보게 이렇게 놓으려고 했더니 이 고무 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위쪽에 이 블루텍이라는 그 고무 접착제 같은 걸 임시로 발라줬습니다. 소방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. 이 소방 모자를, 뒤쪽이 더 긴 모자를 쓰고 있고요. 앞쪽에는 소방서 이 로고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. 그리고 이 소방 방화복하고 뭐 이 안쪽에 그 안전복 같은 거를 또 입고 있네요. 그래서 손에는 이 파란색 관창을 들고 잡고 있고요. 이거 원래 그 소화전 같은 데 보면 엄청 수압이 세다고 이거 양손으로 꼭 잡고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, 이 플레이모빌은 양손을 한 군데 모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. 그리고 이게 파란색인데 우리나라 관창들 보면 왜 그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게 도난 사고도 참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, 그래서 뭐 그거 다른 걸로 교체한다고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, 여기도 황동이 아니라 뭐 다른 재질인가 싶기도 하네요. 뒤에도 이렇게 반사판처럼 빛이 나는 프린트가, 그러니까 반사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이거 지금 고무 접착제를 붙여놨는데도 고무 호스의 탄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손을 안 대도 자동으로 알아서 소방관 피규어가 움직이고 있네요. 이 소화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, 이게 아마 밸브를 열어주는 그런 렌치 같은 건가 봅니다. 이것도 있고 소화전도 끼워주는 거고요.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맨홀 뚜껑을 덮어줘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 그냥 거리 같은 곳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맨홀 뚜껑이죠.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보던 맨홀 뚜껑하고 다른 점이라면 타원형으로 길게 생겼네요. 이 렌치 같은 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끼워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런 건가? 이번 시간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95번 소방관과 소화전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처음에는 이 피규어에 왜 보통은 이런 남자 피규어에는 발판이 안 들어있는데 왜 발판이 들어있을까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고무 호스의 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똑바로 서있기도 힘드니까 이 발판으로 세우느라고 들어있는 것 같네요. 아, 지금도 계속 이 임시 고무 그 블루텍이라는 고무 접착제로 붙여놨더니 아, 계속 움직이네요. 아니, 이 녀석들이 자꾸 움직여가지고. 자, 이 겨울철이라 이 아무래도 화재 위험도 많고 얼마 전에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큰 화재도 있었죠. 자, 이 모두 불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